안녕하세요. 별이다의 놀자에 오신 유치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. 오늘은 명태 껍질 볶음. 콜라겐은 덩어리로 들어있고요. 피부 미용에는 최고랍니다. 그리고 또한 밥도둑이랍니다. 명태 껍질은 60g이고요. 지느러미랑 다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깨끗이 다듬어 준답니다. 조물조물 씻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깨끗하게 다듬어진 멘트 껍질 조물조물 씻어보겠습니다. 껍질은 먼저 쌀뜨물에다가 씻어준 겁니다. 쌀뜨물에 씻게 되면 비린내도 제거될 뿐더러 정말 깨끗이 씻어진답니다. 한 번, 두 번 쌀뜨물에 씻어주고 세 번째는 그런 수건으로 깨끗이 씻어주겠습니다. 잘 씻은 명태 껍질은 물기를 잘 제거해 줘야 된답니다. 그래서 키친타올에 싸서 꼭꼭 눌러서 물기를 아주 깨끗이 잘 제거해 보겠습니다. 물기를 제거한 명태 껍질은 잘 달구어진 팬에다가 센 불로 덮어주겠습니다. 바삭바삭할 때까지 센 불에서 덮어주겠습니다. 양념은 다진 마늘 2스푼, 물엿 3스푼, 생강가루 1스푼으로 1스푼, 진간장 3스푼, 고추장 2스푼, 맛술 2스푼, 물 2스푼 이렇게 넣어서 바글바글 끓여보겠습니다. 양념이 바글바글 끓으면 명태 껍질을 넣고 중불로 양념이 배이도록 잘 저어줍니다. 양념이 확실하게 배였으면 약불로 졸여주겠습니다. 홍고추 한 개와 청고추 두 개, 쪽파 한 줌을 다져놓은 것을 명태 껍질에 부어주겠습니다. 참기름 한 스푼과 통깨를 넣고 잘 저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와, 맛있겠다. 정말 맛있답니다. 밥도둑이에요. 바삭하면서 쫄깃한 밥도둑 명태 껍질 볶음. 아, 정말 맛있어요. 먹어도 먹어도 또 먹고 싶은 명태 껍질 볶음. 오늘은 여기까지요. 함께 봐주신 유치님들 감사합니다. 연휴 끝날 잘 보내시고 행복하시고 늘 건강하십시오.